세금 통! 세금 통! 세금 세금 통! 통! 광고 마음에 든대. 어. 한 번 더 하는 걸로. 어. 오늘 내가 방송이 방송은 하고 싶은데 방송이 하기 싫더라고. 오늘만큼은 왠지 팩트맨 형이 좀 부러운 거야. 팩트맨 형 봤더니 완전 이거는 친일파 친일파 중에 완전 일본에 가서 사과해야 되고 막 이한용 저리 가라야. 근데 좋아요 만 개. 싫어요 거의 없어. 뭐 50개 막 이래. 좋아요 만 개. 나는 어저께 내가 생각하기엔 최대한 중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딱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. 딱 그렇잖아.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잖아. 사실은 일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.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은 일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.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. 억울한 거, 죽은 임진왜란한테 죽은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니까 억울해도 묻어야 돼? 그럼 산 사람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그 피해본 사람들한테 왜냐면 아 내가 이런 내용을 사실은 알아. 역사 무지랭이라고 하지만은 뭐 판례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소송이 됐고 오사카 법원 패사한테 그거 다 알고 있어.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. 왜냐면 그 얘기하면 재미없잖아. 재미없잖아. 근데 아닌데 나 같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겠나. 그럼 얘기가 길어져. 우리 방송이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.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제 뭐 천민 자본주의에서부터 막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요. 왜냐면 우리 방송은 있잖아. 사실 김제동에 톡투유 가야 되는 형들도 여기 와서 있거든. 근데 팩트맨 형은 전부 보수 한쪽으로 좀 쏠린 사람들만 있잖아. 그냥 방송이 너무 편한 거야. 아니 난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거야. 우리 방송의 딜레마야. 우리 방송은 사실 돈 되는 방송 아니야. 난 돈 되는 방송이라고 믿고 있어. 생각하고 있어. 형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난 그래서 형들이 오는 형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좀 이상한 형들도 온단 말이야. 그러면 좀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 막 까기 막 근데 아 이거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해야 돼? 하는데 방송도 하고 싶고 그래서 고민 아예 오늘 하지 말까 하다가 세금 통하려고 했다. 아니 그런 거 갖고 멘탈은 상관없는데 그냥 그래. 아 나랑 다른 사람이 엄청 크구나. 막 또 댓글로 막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형이 그러더라. 아 얘가 슈퍼챗으로 빅픽처 그리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. 형 일주일에 4번 해가지고 그거 막 50만 원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금 떼면은 1000불 좀 넘어. 1000불 좀 넘어. 형의 빅픽처는 1000불이겠지. 형 나의 빅픽처는 2000불이라고. 나랑 형이랑 비교하지 마. 응? 2000불 된 다음에 얘기해, 형. 얼마 안 돼, 아직은. 광고비 진짜 밥 한 번 먹으면 끝이야. 진짜야. 나중에 그거 진짜 인증해 줄 거야. 그거 진짜 얼마인지. 상한선으로 책정됐어. 마음에 든대.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해. 난 나름은 열심히 했는데, 급조해서 열심히 했는데, 알아줄지 모르겠네.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을 또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. 왠지 알아? 초토화되고 있어. 초토화되고 있어. 나는 이 방송을 볼 때 이미 느껴져. 왜냐면 어제 또 회의도 했고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아. 표정이 안 좋아. 박근혜 탄핵되기 직전까지는 어땠냐면 매년 스타들이 나와. 오 올해 200% 났대. 300% 났대. 심지어는 1000% 났대. 스타몬 써가지고 막 스타가 나오는 거야. 1억 됐다가 10억이 되는 거야 계좌가.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. 요새 없어. 요새 다 죽는 얘기야. 진짜 전업하다가 포기하고 회사 들어간 사람 되게 많아. 여기 전업쟁이들 많으니까 알 거야. 형도 그치? 맞지? 전업하다 포기하는. 혹시 형도 포기한 거야? 진짜 많다니까. 안 된다니까. 왜냐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성장률이 뚝 떨어졌어. 기업들이 성장하는 회사들이 없는 거야. 지금 잘 되는 게 뭐가 있어. 그래서 테마주나 막 이런 거 잡주로 막 쏠렸다고. 그런 것도 투심이 약해지면서 지금 막 떨어지나. 미국은 매일 신고가야. 미국은 매일 신고. 우린 매일 신저가야. 이거 왜 그런 거야? 이거 왜 그런 거야? 이게 공무원들 있잖아. 공무원들이나 막 공기업 다니는 형들은 잘 몰라. 현실을 모른다니까? 장사하는 사람들 알거든? 옛날에는 아우 경기 안 좋아 경기 안 좋아 그게 약간 입버릇 같은 경기 안 좋아였거든? 지금은 진짜로 자기가 죽어가면 아, 막 피를 흘려서 아, 경기 안 좋아
전혀 다른 거라니까. 우리는 데이터를 보잖아. 그 주식쟁이들은 알아.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,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단 말이야. 예전에 그거 아니야. 예전에는 왜 경기 안 좋아가 얘기가 나오냐면, 옛날에는 우리가 80년대 경제 막 성장률이 막 20% 막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막 돈이 막 택시만 해도 집 사고 막 돈이 막 흘러 넘칠 때야. 사람은 항상 최고 좋았던 거를 딱 기준으로 삼잖아. 그래서 그때를 경험한 세대들이 아 경기 안 좋아 경기 안 좋아 하는 거야. 사실은 이명박 들어오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경기가 엄청 좋았거든. 성장률이 착착착 성장했거든. 현대차가 10배 성장했어. 그러면서 부품사들이 캐파를 엄청 늘리고 사람도 엄청 뽑고 엄청 잘 됐거든. 그냥 팩트야 이거는. 다트 보면 다 나와있어.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거든. 지금 봐. 초토화되고 있어. 난 왜 그런지 알지. 나를 사실 경제부총리 앉혀놓으면 난 다시 3% 올릴 수 있지. 사실 못 올려. 나가 올라가도. 왠지 알아? 방법은 아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야. 내가 그런 얘기 했다가 너 돌만 맞는 거야. 그만큼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서 그래. 사람들이 사실 뭘 몰라. 난 내 거 막 댓글 보면서 이런 사람들 막 이 형들 교화 될까? 평생 그렇겠지? 안 되겠지? 뭔가 가슴이 애잔하고 뭐 나 욕먹는 건 괜찮아. 오래 살 거야. 오늘 바이오 봐. 10%잖아. 한미약품 토 터졌어. 신라젠 지금 또 빠지고 있어. 야 한미약품 내려가니까 내가 종근당 들고 있었거든? 종근당까지 같이 그냥 끄집어 갖고 내려가는 거야. 왜냐면 종근당도 얘네가 그 신약 그거 할 것들이 있는데 같이 끄집어 내리는 거야. 내가 한 얘기를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간 거야. 그래서 옥석가리지가 되겠지만 몰라 다들 그렇게 뭐 싸보이진 않아. 그러면서 지금 투심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작살나고 있어. 한진칼도 지금 이제 나가리 되면서 지금 완전 개폭락하고 있지. 나도 지금 계좌 개물린 거 엄청 많아. 장난 아니야. CJ 대한통운 그때 샀잖아. 그 매일 신저가야. CJ 대한통운 뭐 조선주 중에 HSD인지 이나중은 나 완전 개처물렸다니까. 그래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거야. 잘라야 될 걸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아 걱정이 되지.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. 근데 걱정은 되지.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다시 좋아질 걸로 믿고 이제 다른 걸로 좀 수익 내가지고 물태가지고 결국 수익 내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신저가야. 자기는 잘 모르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. 이게 주식이 오르는 것도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? 왜냐면 주식이 오르잖아? 그거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고 돌거든. 지금 주식도 안 좋아. 부동산 거래 막혔어. 소상공인들은 죽는 거야 지금. 안 된다니까.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니까. 지금 전업 투자자들도 안 돼. 지금 그나마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잖아? 그러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. 우리 텔레그램 형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거 빠진 것들은 계속 조금 시간을 두고 잔잔잔잔하게 사서 모으는 거야. 결국은 갈 거니까. CJ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도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야. 그런 걸로 포트 채워놓는다면 다시 수익 난 것 같다. 또 이마트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. 슥닷컴 새벽 배송 딱 보니까 이마트가 이길 것 같다. 다 이길 것 같아. 상대가 안 돼. 상대가 안 돼. 결국은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확신을 갖는 거지. 그 주가는 아마 오늘도 빠질걸? 오늘 왜냐 2분기 실적 이제 막 적자설 돌잖아. 그러니까 지금 막 빠지는 거야. 하이닉스도 지금 2분기 적자설에다가 와 지금 뭐 다 신저가야 다 신저가. 근데 내가 어제 무슨 용어 얘기했어? 포스코 케미칼. 잘 맞춰 내가 이런 거 잘 맞춰. 지금은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자들 말고는 직장인 투자자들 이런 게 좋은 회사들 쌀 때 잘 사놔가지고 정책 기조 바뀌고 다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힘들어지면 국민들이 좀 바뀌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 간단 말이야. 3천 4천 간단 말이야. 그걸 기대하고 지금 사서 모으는 거야. 그 전략이 돼. 근데 전업 투자자 안 되는 거야. 그죠 형? 힘들죠? 아 막 안 해도 지금 완전 죽어간다. 나도 계좌 막 이거 완전 개 터졌어. 나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온다고 얘기했잖아. 딱 그 시점 했잖아. 그때 그냥 다 팔고 그냥 주식 접었어야 돼. 개박살 중이야 지금. 내가 또 예상할게. 2050하고 2100 선에서 지지하고 다시 또 단기 반등 올라와. 또 막 이래서 못 떠나는 거야. 이런 걸 얘기해 주니까. 떠나야 되는데 형은 김제동의 톡투유로 좀 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내 거 막 보면서 막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 막 욕하면서 내 얘기는 막 듣고 또 따라 사고 형 진짜 나는 진짜 형이 싫으다.
나한테 천민자본주의. 그거 드리려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? 천민자본주의, 천민자본주의 드리려고 와가지고 천민자본주의 욕하는 형이 더 나쁘다 나는. 나도 안 좋아. 다 털고 떠났어야 돼. 원래 계획대로 5월 6월에 그냥 주식 다 밀어버리고 그냥 떠났어야 돼. 근데 우리는 주식을 안 해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잖아. 우리는 전업투자자지만 전업투자자가 아닌 그런 상황이야.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아유 뭐 이미 물렸는데 뭐 버티지 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근데 다른 형들은 아니지. 전업투자자 형들은 진짜 지금 어떡하나. 계좌 꽤 많은 형들도 10억 이상 된 형들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이거든. 다시 일해야 되나? 이런 생각 한다니까. 여보 우리가 한 10억 해. 근데 들어오는 거 없어. 계속 쭈그러들어. 애들은 점점 커. 자기 어떻겠어 기분이? 일 시작해야 돼. 카카오 대리? 자기는 유튜버로. 내가 볼 때 자기는 성공 가능성이 있어. 근데 자기 지금 뭐 보는 거야? 어? 지금 뭐 보는 거지? 웹툰. 내가 집에서 웹툰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아? 재밌다고. 웹툰 재밌다고? 어. 뭔데 그거? 네이버에서 하는 거. 내가 자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식 하나 샀어. 텔레방이나 라이브 방에서 얘기했어. 그게 뭐냐면 미스터블루야. 미스터블루를 샀어. 실적이 잘 나왔어. 이게 웹툰 회사야. 게임도 뭐 나와. 3,000원쯤 샀거든? 5,360원까지 올랐어. 크, 대단하지. 근데 이걸 있잖아. 들고 있었으면 대단하지. 3,500원에 팔았어. 왜? 차가가 나기 전전전날에. 왜 팔았냐고? 나도 내가 미우다. 아 이런 거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. 완전 근데 초토화야. 지금 가치주들 완전 뭐 박살나. 아씨 2분기 실적 괜찮을 것들도 그냥 떨어져. 그냥 막 떨어져. 근데 우리는 이미 느꼈잖아. 이미 경험했잖아. 뭐 경험했어? 언젠가 올라온다. 그럼 2050까지 이제는 여기서 손절 치는 건 내가 볼 때 별 의미 없어. 지금은 오늘 이것도 중요한 얘기 나온다. 아 그러니까 난 전업투자자 형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전업투자자는 여기서 자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형. 우리는 저 시간으로 기간으로 버티면서 물탈 수 있는 형들을 얘기하는 거야. 그런 형들은 여기서 자르기는 좀 애매해. 애매하고 이제 슬슬 또 저 대북 모멘텀 또 살아날 거란 말이야. 지금은 전기차장이야 지금은. 전기차 다시 왔어. 나 이거 길게 안 갈 거라고 보긴 해. 근데 이거 왜 전기차 가냐면 지금 뭐 테슬라가 좀 갑자기 살아나.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장에 좀 연동되긴 해. 전체적으로 막 하는데 테슬라가 좀 지금 성과를 좀 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붙었어. 빠른 사람도 내가 어저께 얘기할 때 전기차로 갔단 말이야. 나는 알아. 나도 갔거든. 어쨌든 지금 막 또 죽어가는 것도 막 죽어가잖아. 지금 대형주들 막 다 죽어가고 투심 완전 바이오는 내가 볼 때 나는 내가 고점에서 바이오 높을 때 바이오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될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. 아, 그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바이오 얘기하면 그 양아치야 그건 지가. 그러니까. 근데 바이오가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내가 볼 때 정책 기조만 바꿔서 올라가면 얼마 안 남았어. 언제밖에? 3년밖에 안 남았어. 3년 금방이야 뭐. 3년 금방이야. 여보 우리 결혼한 게 언제 같아? 5년. 5년. 오늘 금방이지. 순식간에 눈 감았다 뜨니까 5년이잖아. 금방이야. 내가 볼 때 정책 기조 안 바꿀 것 같아 그 형이. 그 형이 내가 볼 때 얘기해도 왜냐면 우리 방송도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방송인데도 봐 형들 봐봐 얘기 나오는 거야. 정신 못 차리는 형도 되게 많다니까. 현실 감각 없는 사람도 되게 많다니까. 내가 어저께 중립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정도지 있잖아. 야 이거 뭐 내가 다 안다니까 역세무지. 다 안, 나를 그러니까 알릴레오 같은 데 좀 불러줘야 돼. 그래서 내가 좀 중립적인 얘기하고 그 형이 이제 완전 죽창으로 일본 놈들 다 찌르 죽이자 막. 그 유 작가님이 그렇게 하고 할 때 우리가 딱 해서 논리 대결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불러주겠지?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. 거기서 나한테 털리면 어떡해. 나는 그냥 1학시 스타 돼버리잖아. 아 근데 안 되겠다. 나가면 안 되겠다. 스타 될까봐 안 되겠다. 나가면 안 되겠다. 근데 나는 사실은 만 명 넘게 좀 이상한 형들이 이제 좀 구독 취소 좀 하겠구나 했는데 구독 취소가 없어. 김
김재동의 톡투유. 홍보를 이렇게 해주는데. 형님 힘내시고요. 나 이렇게 힘들었다가 또 좋은 때가 와. 그건 다 알잖아. 지금 오히려 지금 힘을 내야 돼. 우리가 뭘 해야지 생각했다니까. 지금 한일 무역 분쟁이랑 똑같아.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돼. 어떤 형은 그러더라. 아니 그 돈 몇 푼하고 자존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. 아니 이렇게 해서 그럼 자존심이라도 회복됐냐고. 내 얘기는 그거야.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야. 난 지금 여기서 막 울고 불고 막 손절치고 막 이게 아니야. 손절칠 수도 있어. 좀 더 빨리 갈 걸로 생각되는 걸로 갔다가 좀 더 모멘텀이 집중될 걸로 갔다가 옮겨 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야.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걸 돌파하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니까. 내가 볼 땐 우리 방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거야. 힘들 때 있잖아.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. 여기서. 내가 볼 때 전옥 사무실 안 봐도 뻔해. 분위기 지금 출근해가지고 서로 뭐 말도 안 하고 지금 밥 먹을 밥맛도 안 나고 지금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그래. 왜냐하면 이 주식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 내가 활성화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.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식꾼이야. 잘하는 사람. 전업 투자자들은 사실 좀 더 일찍 깠어야 돼. 기간 조정, 가격 조정 온다 그러면 좀 더 빠져 있다가 그 다음 다시 들어갔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뭐 너무 굳지가 큰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거지. 올 때까지 반드시 또 온다. 나는 인간 세상사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고 믿어. 3년 3년 뒤에 또 5년 연장되면 어떡하지? 설마. 그럴 수도 있어. 괜찮아. 그 중에 행복을 찾으면 돼. 우리는 행복하잖아 지금. 지금 이런데 우리 행복하잖아. 그렇잖아. 여기서 행복을 찾으면 돼. 자 오늘 그럼 힘든 장 제가 힘내라고 말씀드려봤자 힘 안 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잘 대처해 보시죠. 그럼 들어가세요.